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직후분 이제 비전 페스티벌이라는 그 1박 2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는 페스티벌인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제품의 중요성이었어요. 제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안 좋으면 다단계라는 인식 구조가 있는데, 그냥 제품도 안 좋은데 다단계 제품을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품을 기반으로 원래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가 시중 제품들은 보통 원가율이 5%입니다. 병까지 포함해서예요. 병까지 포함해서 5%예요. 이유가 원료도 들어가고 병도 들어가지만 요거 5%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이 됩니다. 유통, 도매, 소매, 그 다음에 판매상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거기서 마진들을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율이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재고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가 예를 들어서 제품이 100개가 나간다면 몇 개가 재고가 될 것인가, 이것도 비용으로 잡아야 되고, 거기다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죠. 광고 모델도 써야 되고 뭐 TV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거기에 회사 이익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제품 원가율이 5% 정도밖에 안 돼. 무지무지 작아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심각합니다. 보통 에스테로도나 뭐 이런 것도 한 20만원 판매되는 것들 기껏해야 제품 원가가 몇천원밖에 안 돼요. 병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그 시중 제품들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사실상 제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뭐 방부제도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 화장품 하나만 카테고리만 보더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보통 원가가 15에서 20% 많게는 35%까지 들어가요. 왜? 회사에서 만들면 저희 같은 네트워커를 활용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트워커들한테 수당률 35% 제공하고도 나머지 비용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회사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재고도 남지 않아요. 재고 파악이 회사에서 바로바로 가능하고, 재고가 떨어질 것 같다면 바로 시중에 그 공장이라든지 이쪽에 오더를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20만원짜리 만약 제품이다, 그러면은 4만원에서 5만원 가까이 그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죠. 바르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확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이 좋다. 그래서 다단계라는 이 불법적인 인식 속에서도 이렇게 클 수가 있고, 약 6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산업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제가 아니한 것 수도 있고, 제품의 중요성을 좀 덜 알았다? 그럼 또 남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비전 페스티벌 이렇게 쭉 보면서, 저희 팀은 아닌데 저희 형제 라인에 그 뭐지? 시크릿에서 이번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저희 사업자가 되셨는데, 그분 팀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에너지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그분들 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고 성과도 많이 내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보면서 확 충격은 아니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야, 저렇게 제품 가지고 저렇게 아리따운 분들이 더 아리따운 케이스로 아리따게 변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걸 갖다 더욱더 많은 사업자들한테 전달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잘하는구나, 사업을. 안정성 있게 잘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드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리따운 분들을 보면서 더욱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난 왜 저걸 놓치고 있었지?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전달하는 타입이에요, 보통. 이 사업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보여드리는 스타일이고,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 네오팀도 이런 스타일로 좀 많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여기에다가 제품을 더 첨가해야 되겠구나. 제품을 더 많이 홀릭시키고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들게 하고 이 제품을 통해서 더 많은 이렇게 내가 변하고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더 그 뭐라고 그럴까? 자신감을 얻고 안정성을 얻은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많이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래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습니다. 아직 저도 2년 차밖에 안 된 햇병아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깨달음들을 저희 시스템에서 얻습니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정말 이 제품에 대한 깨달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어렵다 어렵다, 사업 어떻게 전달해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과적은 제품입니다. 제품을 써보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반문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제품을 홀릭되게 써보셨는지, 그리고 당신의 회사 제품들에 대해서 과연 홀릭이 되어 있으신지 이걸 갖다가 좀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아니실 거예요. 화장품 회사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화장품을 바르시고 정말 삐까뻔쩍하게 광채가 나는 그런 피부로 변하셨냐? 아닐 겁니다. 다이어트를 중간으로 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제품 드시고 나서 완전 삐까뻔쩍하게 쫙 빠졌다,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실 때까지 변하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진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무점포 사업입니다. 내가 나라는 하나의 점포가 더 많은 점포를 만들어내고 그 점포들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저한테까지 올라오는 다단계 보상 구조에 바로 재미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보상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무점포를 정말 이쁘게 꾸며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날씬하게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형광등이나 이런 것도 LED로 바꿔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간판도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바꿔가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업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너 뭐 했니? 너 성형했니? 너 뭐 지방 흡입술 받았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바로 이게 제품에 대한 홀릭입니다.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제품에 대한 홀릭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회사의 제품부터 몇 배씩 바르시면서 이뻐지시고 날씬해지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고민해 보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사업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실 겁니다. 예, 오늘은 제품의 중요성, 제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이 제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홀릭이 되자,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멋있어지고 건강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